자, 이제 오비탈 스핀 앵귤러 모멘텀과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을 더하는 얘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일일이 써가면서 한번 봅시다. 하고자 하는 거는 이 L과 S를 더한 토탈 앵귤러 모멘텀 J를 L의 베이시스하고 L의 베이스캣과 그다음에 S의 베이스캣으로 나타내 보고자 하는 거예요. 두 개의 힐버트 스페이스를 합한다는 의미죠. 그렇죠? 합친다는 의미죠. 합한다기보다. 그때 이제 각각의 베이스캣과 오퍼레이터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리뷰를 하고 이제 합한 공간의 표현들이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먼저 스핀 공간. S가 2분의 하필이면 S는 뭐 일렉트론이면 2분의 1이고 하필이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1일 때 그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는 이제 스핀 공간에서의 베이스캣들을 S, MS로 나타낼 수가 있을 텐데 S는 S제곱의 퀀텀 넘버고 MS는 SG의 퀀텀 넘버죠. 그죠? 이게 MS가 S는 2분의 1이고 MS가 플러스 2분의 1일 때 업스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다운스핀 캣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이걸 우리가 업스핀으로 정의를 했었고 파울리 투 컴포넌트 포멀리즘에서는 1, 0 이러는 벡터로 표시를 했었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테고 이 친구는 0, 1 이렇게 표시를 했었죠. 그죠? 매트릭스 벡터 형태로는. 그리고 오퍼레이터를 보면 이제 SX, SY, SZ 세 개를 쓰면 될 텐데 그 대신에 SX하고 SY를 대신에 S 플러스 S 마이너스 레이징 로어링 오퍼레이터 형태로 쓰는 게 지금까지는 더 편리했었어요. 그래서 그 형태로 다시 써주면 0, 1, 0, 0 그런 형태일 것이고 그 다음에 S 마이너스 오퍼레이터는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쓰면 0, 0, 1, 0 이런 형태고 SG 오퍼레이터는 2분의 H에 h바에 1, 마이너스 1 이런 형태죠. 그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거고요. L 있고 1일 때도 우리가 꽤나 잘 알고 있어요. 뭐 똑같은 앵귤러 모멘텀이니까 그 베이스캣들의 표현이 다르진 않아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스핀 파트고 여기는 오비탈 파트고 이 오비탈 파트도 보면 L, ML로 그 베이스캣들을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L이 1이니까 ML이 가능한 경우는 플러스 1, 0, 마이너스 1, 세 개죠. 그러니까 여기도 1, 1 쓸 수가 있을 테고 얘를 이제 매트릭스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바꾸면 위에서부터 큰 ML로 표시를 한다면 1, 0, 0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맨 위의 칸을 ML이 1인 경우로 생각을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1, 0 이거는 1, 0, 0, 1, 0 이러한 표현으로 쓸 수가 있을 거고 또 1, 마이너스 1은 0, 0, 1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제 세 개의 벡터로 모든 걸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모든 이 오비탈 스핀 스테이트 L이 1인 경우를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오퍼레이터들은 이제 L 플러스 오퍼레이터들 이제는 베이시스가 3개니까 베이시스 팩터가 3개니까 3x3 매트릭스 형태겠죠. L 플러스 오퍼레이터 레이징 오퍼레이터는 이것도 우리가 예전에 봤어요. 이 스핀 오퍼레이터의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 하면서 J가 1인 경우를 우리가 계산을 해봤었는데 그때랑 똑같아요. 대신 J 대신에 특별히 L을 쓴 것뿐이죠. 그렇죠? 그때 j가 1인 경우에 대해서 계산을 했었는데 그걸 그대로 갖고 오면 이 친구들을 계산을 해봤죠. 이제 제일 첫째 칸 첫째 로에 해당하는 게 플러스 1인 경우, ml이 플러스 1인 경우,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인 경우 마찬가지로 플러스 1, 0,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한 다음에 썼었죠. 그 다음에 L 마이너스는 이제 매트릭스 표현을 한다면 0, 0, 0 square root 2, 0, 0 이런 형태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LC는 이거는 뭐 아이겐밸류가 MC 아이겐밸류가 LG 아이겐밸류가 1, 0, 마이너스 1이니까 1, 0, 마이너스 1 이런 형태의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공간을 한번 합해 봅시다. 공간을 합한다는 의미는 이제 캣의 경우에는 이 베이시스 캣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표현을 서로 텐서 프로덕트를 하면 이제 합한 그 힐버 스페이스인 J의 공간을 기술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오퍼레이터들 S 오퍼레이터하고 L 오퍼레이터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더한다면 이 더하는 것의 리프레젠테이션은 뭐 L, 텐서 프로덕트, I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해서 텐서 프로덕트를 해봅시다. 오퍼레이터들을 이제 J 공간에서 기술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필요한 게 이제 L 플러스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I 이걸 거예요. J에 대해서 다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이 L이랑 S를 더한다는 의미는 두 개의 힐버 스페이스 각각에 대해서 표시를 한 다음에 텐서 프로덕트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L 플러스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본다면 L 플러스 오퍼레이터하고 이제 카운터파트인 L 플러스 오퍼레이터를 이제 표현을 하려면 L 플러스 프로덕트, L 플러스 오퍼레이터 프로덕트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스핀의 힐버 스페이스에서는 아이덴티티 이렇게 표현을 해야 L 플러스 오퍼레이터가 표현이 되는 거죠. 이 L 플러스 오퍼레이터는 스핀 앵귤러 모멘텀 베이시스에만 작용을 하는 거니까요. 자, 퀘스천은 이 L 플러스 텐서 프로덕트 I를 어떻게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을 하느냐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수리물리에 나오는 디렉트 프로덕트 형태로 쓰게 되는데 일단 한번 봅시다. 일단 H는 앞에 나와야 될 거고요.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이게. 자, 일단 L 프로덕트 L 플러스 오퍼레이터의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요. 그러면 3x3 매트릭스로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죠? 3x3 매트릭스는 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각각의 표시를 한다면 0, 스퀘어 루트 2, 0, 0, 0, 스퀘어 루트 2, 그 다음에 0, 0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텐서 프로덕트를 했으니까 이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이 공간 안에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가 다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표시를 하자면 그렇다면 이 스퀘어 루트 2에다가 아이덴티티를 곱하면 스퀘어 루트 2, 스퀘어 루트 2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다도 이제 아이덴티티를 곱하면 스퀘어 루트 2, 스퀘어 루트 2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텐서 프로덕트를 매트릭스 형태로 표시를 하는 방법이에요. 각각의 칸이 뭘 의미하는지를 보면은 자, 이 칸이 의미하는 거는 바로 이 3x3는 L을 따라가는 거였으니까 ML이 1인 그런 상태예요. 그런 위치예요. ML이 1인 거고, 이거는 ML이 0인 거, 그 다음에 얘는 ML이 마이너스 1인 거를 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쪽도 똑같고요. 이 로우 파트도 ML은 1, ML이 0,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 안에 이제 S 공간에서의 아이덴티티가 들어왔으니까 얘를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하면, 이게 MS라고 한다면 보일라나?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갈라서 본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니? 이 부분이 MS는 밑에다 합시다. 이게 카메라로 찍으니까 이게 문제인데, 자, 여기서 MS는 그러면 여기에 2분의 1, 이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S 오퍼레이터는 첫 번째 칸이 2분의 1, 두 번째 칸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났으니까 똑같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게 ML은 1인 칸인데 각각은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MS에서 보면 여긴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6개의 자리가 마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L 마이너스 오퍼레이터를 한번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H 앞으로 뽑고 이제 나머지 것들을 적어주게 되면, 얘도 이제 3x3 매트릭스 형태로 쓰는데 무엇인가가 이제 안에 더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도 연습을 해보자면 L- 값이 나왔으니까 각각은 0, 0, 0, 스퀘어 루트 2, 0, 0, 0, 스퀘어 루트 2, 0이에요. 근데 아이덴티티가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MS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스퀘어 루트 2, 스퀘어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각각이 이제 각각의 위치가 나타내는 게 이 베이시스 캣들의 텐서 프로덕트가 바로 각각의 공간이 되는 거죠. 이를테면은 맨 위에 이 자리는, 이 자리가 나타내는 캣은 무엇이냐? 사실 여기다 곱해지는 거니까 이 자리가 좋겠네요. 이 자리가 나타내는 거, 이 6자리가 있고, 이 자리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이 자리에 ML은 1이고 MS는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 L이 1, 다음에 MS가 1, 그거 텐서 프로덕트, 그 다음에 S가 2분의 1, 그 다음에 MS가 2분의 1, 이런 텐서 프로덕트가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자리의 의미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6자리에 대해서 이 텐서 프로덕트를 다 써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 6개의, 곱해서 2 곱하기 3은 6이니까 6개의 베이시스가 J에 대해서 정의가 될 테고, 그거를 각 오퍼레이터들 그 공간에서 다시 쓰는 게 바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직접 해보면서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LZ는 얘는 없고, 얘도 역시 3x3인데, 그렇죠? 들어가는 게 1,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 나머지는 0이죠. 그렇죠? 거기도 아이덴티티가 들어가니까 1, 1,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적히고 나머지는 다 0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S 오퍼레이터를 한번 이 텐서 프로덕트 형태로 표시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때는 I 텐서 프로덕트 S겠죠. 그죠? 이것도 역시 6x6 매트릭스 형태일 거예요. 얘도 이제 텐서 프로덕트 형태로 표시를 하면, 자, H 갖고 오고 이때는 I가 나타내는 공간이 이제 3x3죠. I는 이 L=1 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니까 여기에 전부 1, 1, 1 나머지는 다 0, 0, 0, 0, 0 이렇게 들어가는 게 원래 L=1 공간에서의 아이덴티티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S 플러스 오퍼레이터가 S 플러스 매트릭스가 들어가는 꼴이죠. H는 앞으로 나왔고 해주면 여기는 이제 일부분만 바꿔주면 되죠. 0, 1, 0, 0 이고 1인 부분 0, 1, 0, 0 다음에 여기도 0, 1, 0, 0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다음 I 텐서 프로덕트 S 마이너스 얘도 이제 비슷한 식으로 3x3 매트릭스에서 여기에 다이고널에 1이 들어가 있는 거에다가 그 자리에 S 마이너스 오퍼레이터를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0, 0, 1, 0, 0, 0, 1, 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SE 오퍼레이터는 아이덴티티 곱하기 S니까 represented by 얘는 앞에 2분의 1 H바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각 공간에 1-1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J 오퍼레이터도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J 오퍼레이터는 그러면 J 플러스 오퍼레이터와 J 마이너스 오퍼레이터와 JZ 오퍼레이터가 전애들의 대응이 되겠죠. J 플러스 오퍼레이터는 이를테면은 뭐 L 플러스 아이덴티티 더하기 I 프로덕트 S 플러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텐데 이거를 각각을 이제 덧셈을 해서 정의를 하면 되겠죠. J 공간에 대해서 이제 J 공간을 기술하는 실버 스페이스는 이 스핀의 캣들과 오비털의 캣들의 텐서 프로덕트로 정의가 되었고, 그럼 6개가 나왔죠. 그게 바로 요것들을 카운팅하면 되는 거고요. 각, 그러니까 6x6 공간에 대해서 매트릭스로 각 오퍼레이터를 다 표현을 했다고요. L 오퍼레이터도 표현을 했고, S 오퍼레이터도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제 베이스 캣을 J 공간에 대한 거로 다 만들었으니까 더해주기만 하면은 J 오퍼레이터들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한번 적어 볼게요. 이제 J 오퍼레이터들을 아까 계산한 것들을 이용해서 한번 써봅시다. 일단 J 플러스 오퍼레이터는 J 플러스의 6개의 베이시스로 이루어진 공간에서 이제 L과 S를 텐서 프로덕트 형태로 다시 쓴다면 L 더하기 L 플러스 더하기 S 파트는 I 텐서 프로덕트 S 플러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 각각의 텀들을 아까 다 계산을 해놨으니까 6x6 매트릭스로 새로 쓰면 되겠죠. 친구는 0, 1, 0, 0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써질 거예요. 이제 나머지 안 쓴 부분은 다 0이고요. 일단 J- 오퍼레이터는 L- 텐서 프로덕트 I 오비털 스핀 그리고 오비털 I 스핀 S 플러스 이렇게 적히겠죠. 아까 계산해놨던 거를 가지고 와서 다시 이제 매트릭스 형태로 쓰면 represented by H바 적고 이게 아니지 아까 했던 거를 갖고 그대로 적으면 0010 그 다음에 square root 2 00 square root 2 그 다음에 1000 그리고 자, 이렇게 적힐 거예요. 그 다음에 JZ는 텐서 프로덕트 형태로 쓰면 LZ 오퍼레이터 텐서 프로덕트 I 더하기 I 프로덕트 SZ 이렇게 써지겠죠? 그죠? 그래서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을 그대로 갖고 오면 이런 꼴이 될 거예요. 전이 이제 구분선을 만들고 다이아고널 컴포넌트만 나오겠죠. 2분의 3 그 다음에 2분의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 이런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생길 겁니다. 그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매트릭스 가지고 과연 이게 앵귤러 모멘텀 맞나를 확인을 해본다면 이 릴레이션을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이 펀더멘탈 커뮤테이션 릴레이션을 여러분이 이제 이 6x6 매트릭스로 XYZ 컴포넌트에 대해서 체크를 해본다면 과연 이 앵귤러 모멘텀 두 개를 합했을 때 합한 오퍼레이터가 앵귤러 모멘텀인지를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해보면 맞아요. 그죠? 해서 이 L 오퍼레이터하고 S 오퍼레이터 두 개를 합한 오퍼레이터는 진짜 앵귤러 모멘텀이에요. 앵귤러 모멘텀 더하기 앵귤러 모멘텀은 앵귤러 모멘텀이죠. 오케이? 그게 이제 확인이 되었고 그럼 J가 앵귤러 모멘텀이란 말이죠. 그러면 J가 L 플러스 S였는데 이게 진짜 앵귤러 모멘텀인 거죠. 그러면 이제 또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생겨요. J가 앵귤러 모멘텀이면 J는 아이겐캣을 쓸 수가 있을 텐데 그쵸?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캣은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두 개의 퀀텀 넘버로 정해야 되죠. 해서 J제곱의 퀀텀 넘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JZ 오퍼레이터의 퀀텀 넘버 M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두 개로 표현이 돼야 돼요. 앵귤러 모멘텀이면 그쵸? 그러면 따라오는 퀘스천은 뭐냐? 도대체 J하고 M이 가질 수 있는 범위는 뭐고? 그쵸? 그건 분명히 L하고 S의 퀀텀 넘버로부터 제한이 될 텐데 그 범위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J, M을 이 각각 오퍼레이터의 베이스캣들로 L하고 S 오퍼레이터의 베이스캣들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남아있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자, J가 가질 수 있는 범위를 여기서 보면 뭐가 있겠어요? JC 오퍼레이터를 한번 봅시다. JC 오퍼레이터 JC 오퍼레이터를 보면은 제일 큰 아이겐밸류가 2분의 3이고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2분의 3이에요. 그렇단 말은 J가 2분의 3인 애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은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이 두 개씩 나와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2분의 1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능한 M값은 이 경우는 이제 2분의 3,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네 개가 될 거고, 이 친구는 m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이 표현이고, 이건 결국 아까 말한 그 GX썸의 의미로 얘기를 하자면 J가 2분의 3인 그런 스페이스하고 J가 2분의 1인 스페이스가 GX썸이 된 형태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각 아이겐캣을 J하고 M으로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가능한 J가 뭐고 가능한 M이 뭔지 이 JZ 오퍼레이터의 표현을 보고 알았어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이 J제곱을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해봐도 돼요. 이게 진짜 아이겐밸류인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JM을 다 일단 이 두 개의 퀀텀 넘버로 쓸 수가 있는데, 그거랑 원래의 L의 베이스캣과 S의 베이스캣과는 무슨 관계냐, 그리고 이 S, 이 두 공간을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 그게 질문이고,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자, 스타팅 포인트는 아주 제일 간단한 경우가 스타팅 포인트가 될 텐데, 자, 일단 그러면 이 경우를 한번 봅시다. 제일 m값이 높은 경우, j가 2분의 3인 경우만 일단 생각을 해본다고 하죠. j가 2분의 3일 때 2분의 3인 경우 m이, 그렇죠? 이게 제일 높은 경우예요, m값이. 우리가 이걸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표현을 한다면,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표현을 한다는 얘기는 이 매트릭스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에서 과연 얘가 의미하는 벡터가 무엇이냐. 여기서 보면 2분의 3이 여기 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이게 아이겐벡터가 돼야 될 테니까, JC의 아이겐벡터가 돼야 될 테니까 이 아이겐벡터는 0, 1, 0, 0, 0, 0, 0일 거예요. 0이 5개.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주 트리비얼한 경우인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을 보게 되면 이 친구는 표현이 0, 0, 0, 0, 0, 1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쵸? 2분의 3에 해당하는 그 아이겐벡터가 요 두 개일 것이 자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위치의 의미를 보면, 위치를 보면 이제 두 칸씩 이렇게 가른다면 맨 위에 칸은 의미하는 게 뭐죠? ML이 1인 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은 ML이 0인 경우, 세 번째 칸은 ML이 마이너스 1인 칸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 친구들을 두 개를 쪼갠다면 이 위쪽 칸이 의미하는 거는 무엇이냐? MS가 2분의 1인 거죠. 그죠? 보면 두 개를 더해서 나온 거네요. 이 컴포넌트가 있으니까 이 컴포넌트만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 ML이랑 MS를 더했더니 이제 M이 나오네요, 전체. 그렇죠? 이 경우도 보면은 이 칸이 ML이 마이너스 1인 경우, 그 다음에 요 칸은 MS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잖아요. 그렇죠? 두 개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옵니다. 그렇죠? 해서 굉장히 간단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 친구를 표현을 한다면 이 L의 베이시스와 S 베이시스로 텐서 프로덕트 형태를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3, 2분의 3. 이거는 이제 J하고 M이죠. 그죠? 는 L, M 공간에서 두 개의 텐서 프로덕트가 될 테니까 먼저 L을 보면 1,2분의 1,1인 경우죠. 텐서 프로덕트 다음에 2분의 1,2분의 1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이쪽은 L이고 이쪽은 S고 오케이? 이쪽은 C. 마찬가지로 이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전 JM인 경우 그것도 A하고 S의 텐서 프로덕트 형태로 쉽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컴포넌트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아주 쉬운 경우고. 자, 그러면 다른 스테이트들은 어떻게 얻을 것인가? 퀀텀 넘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3, 2분의 1은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건 이 친구에다가 J-오퍼레이터를 걸면 얻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경우를 한번 봅시다. J-오퍼레이터를 걸면 이 친구한테 걸면 2분의 3, 2분의 1이 될 테고 이 친구에다가 마이너스 오퍼레이터를 걸면 0이 되겠죠? 그렇죠? J-오퍼레이터는 우리가 아까 써서 알고 있어요. 그죠? 여기 저기 있죠? 여러분이 직접 넣어보면 얘는 걸었을 때 0이 나온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맨 꼭대기 스테이트에다가 마이너스 오퍼레이터를 걸면 한 칸 내려가겠죠? 그 경우를 한번 봅시다. J 마이너스에다가 그걸 걸면 이제 앵귤러 모멘텀에다가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 J 마이너스에다가 이 앵귤러 모멘텀 아이겐 스테이트 걸었을 때 어떤 상수가 나오고 한 칸 내려간다를 알고 있고 그 상수를 JM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면 스퀘어 루트 3가 나오고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매트릭스를 바로 곱해도 알 수가 있을 텐데 저 J-오퍼레이터하고 매트릭스하고 이 벡터를 곱하면 또 뭐가 하나 나오겠죠. 그래서 이 친구의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은 0, 1, 스퀘어 루트 2, 0, 0, 0 이러한 표현들이 나올 거예요. 위치를 구분하면. 그렇죠? 그래서 한 칸을 내렸더니만 이제는 여러 컴포넌트들이 섞여가지고 나와요. 맨 위에 이 1 컴포넌트는 무엇이냐? 1 컴포넌트는 무엇이냐? ML이 1이고 MS가 마이너스 1인 친구예요. 위의 컴포넌트는 ML이 0이고 MS가 플러스 2분의 1인 컴포넌트고 그 두 개가 섞인 게 바로 한 칸 내려갔을 때 J가 2분의 3이고 M이 2분의 1인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레이징을 하면 이 맨 꼭대기 상태에다가 J 플러스를 하면 0이 돼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밑에 상태에다가 밑에 상태에다가 레이징 오퍼레이터를 걸면 이제 한 칸이 올라가서 여러분이 또 이렇게 됨을 이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의 정의로부터 알아낼 수가 있을 건데 매트릭스 벡터 리프레젠테이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두 개를 곱해 보면 이제 6칸짜리 벡터가 나올 텐데 0, 0 다음에 0 스퀘어 루트 2 이렇게 나와요. 이렇단 말은 역시 두 개의 컴포넌트가 섞여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 칸에 해당하는 게 무엇이냐? ML이 0이고 MS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그 컴포넌트하고 그 다음에 이 컴포넌트는 ML이 마이너스 1이고 MS가 플러스 2분의 1인 그 컴포넌트죠. 두 개가 섞여 있고 그래서 J가 2분의 3이고 M이 마이너스 2분의 1인 그런 아이겐 스테이트는 L과 S의 랭귀지에서는 그 두 개의 베이스 벡터, 베이스 캣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 의미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 J가 2분의 3이고 M이 2분의 1인 요 캣이 J의 아이겐스테이트가 L과 S의 아이겐캐틀을 어떻게 조합해서 나오는 건지 이미 여기서 드러났지만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한번 더 해봅시다. 연습삼아. 다른 방법으로는 J-오퍼레이터들을 J-오퍼레이터를 이 경우에 그러니까 원래의 L과 S의 그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해서 다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J-오퍼레이터는 L-오퍼레이터 곱하기 I 더하기 I 곱하기 S-오퍼레이터죠. 그죠? 그리고 2분의 3, 2분의 3도 우리가 뭔지 알고 있다고요. 여기서 친구는 바로 이 1,1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이죠. 그래서 1,1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 그렇죠?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해봐도 똑같은 결과를 얻게 돼요.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죠. 매트릭스보다. 자, 이걸 계산을 해보면 A 마이너스 오퍼레이터는 일단 여기 걸리고, 그죠? 이게 L이고, ML이고, 이게 S고, MS죠. 이쪽은 J하고 M이고. 그렇죠? 이 L은 L에만 걸리는 거죠. S는 S에만 걸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 L-오퍼레이터를 이 L 쪽 캣에다 걸어주면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는 S에만 걸리고, 그러면 S는 변하지 않을 거고 이쪽 캣만 변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관계에 의해서 비례상수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한 칸 내려가니까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텐서 프로덕트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퍼레이터 I 그 다음에 텐서 프로덕트 S 마이너스, 이거는 여기만 걸리죠. 그래서 앞에 비례상수 먼저 계산해서 여기 나오는 거 계산해 보면 1이에요. 이 경우는. 그래서 1,1 텐서 프로덕트 한 칸 내려가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이렇게 걸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걸면은 J에 대한 또 관계에 의해서 H 큐브드 3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이때 여기는 L, ML, S, MS 이런 상태고요. 여기는 J하고 M이에요. 헷갈리면 안 되고. 오케이? 이때 저기서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는 J에 관한 그 로어링 오퍼레이터 그 식이 있죠. J 빼기 M 곱하기 뭐 J 더하기 M 더하기 1의 뭐 스퀘어 루트, 거기서 나온 거고요. 여기는 L 오퍼레이터에 대한 거에서 쓴 거예요. 해서 이 관계에서 이미 그 L캣과 S캣의 조합으로서 J캣이 써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깨끗하게 쓰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거를 위치를 맞춰보면 정확히 이거랑 맞아요. 그렇죠? 위치를 맞춰보면 이쪽이 위에 칸이 되고, 이쪽이 중간 칸이 되고,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자, 마찬가지로 또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도 이제는 로어링, 레이징 오퍼레이터를 비슷한 식으로 계산을 해서 적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보면 이제 스퀘어 루트 3분의 1 물어버리니까 마이너스 1이죠. 오케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비슷한 식으로 여러분이 계산하면. 그래서 이 개수도 맞춰보면 여기서 우리가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을 구한 거랑 정확히 일치를 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쪽이 ML이 0인 거고 밑에 칸이 MS가 마이너스 2분의 1 거고 바로 여기죠. 여기죠. 그 다음 밑에 칸이 ML이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리고 거기서 위에 칸이니까 S가 2분의 1인 경우.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J 오퍼레이터의 아이겐캣과 그다음에 LS 오퍼레이터의 아이겐캣들의 텐서 프로덕트, 그 관계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을 써도 되고, 그다음에 오퍼레이터의 텐서 프로덕트를 써도 되고. 자, 해서 이러한 개수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죠. 여기 2분의 3,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리고 맨 위에 이 친구는 그냥 1이었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계산을 안 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J가 2분의 3인 경우, 여기 3을 똑바로 적으면 2분의 3인 경우는 이제 아이겐캣들을 다 알았어요. 그렇죠? 맨 꼭대기는 그냥 트리비얼하게 적혔고, 그 중간에 두 녀석들은 이제 리니어 콤비네이션 형태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었다고요. 매트릭스 리프레젠테이션 쓰던지 아니면 오퍼레이터의 텐서 프로덕트를 쓰던지.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이 친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J가 2분의 1인 경우는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그건 이 표현에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저 표현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J가 2분의 1인 경우를 한번 보죠. 자, 여기는 이제 J가 2분의 3인 경우였고, J가 2분의 1일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자, J가 2분의 1이란 말은 이 J 오퍼레이터의 아이겐벡터가 2분의 1, 2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죠. 그렇죠? 여긴 다 J하고 M이에요. 이거를 L이랑 M의 캣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이 질문이죠.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알아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미 써놓은 이것으로부터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J하고 M이 2분의 1이고 둘 다 2분의 1인 경우, 자, M이 같은 경우가 바로 이 경우죠. 이 캣과 이 캣은 서로 옵소고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크로스 얘를 갖다가 브라로 바꿔가지고 걸었을 때 0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죠? M이 같으니까, M이 같고 J가 다르니까 이 두 친구는 옵소고널 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 관계로 보면 가장 간단하게 적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부호만 하나 바꾸고 위치만 바꿔서 적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딱 오소고날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일단 베이스 스캣들은 똑같아요. 이 친구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친구 그대로 나왔고, 다만 이 개수가 이제 오소고날리티를 만족하도록 변한 거죠. 그렇죠? 두 개를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를 해보면 0이 됨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죠? 개수가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것도 M이 같은 거를 보면, J가 다르고 M이 같은 걸 보면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쟤랑 이 친구랑 오소고날 해야 될 거라고. 오소고날 한 거를 이제 써주면, 다음에 그대로 갖고 와서 2분의 1,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도 역시 베이시스는 같고 개수가 이제 오소고날리티를 만족하도록 정해진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게 유일한 초이스냐? 그렇진 않아요. 오소고날리티를 만족할 경우의 수는 더 있죠. 뭐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한다고 해서 오소고날리티가 변할 수는 없죠. 그렇죠? 해서 뭔가 팩터가 붙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임의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필이면 이 값이 되도록 부호를 정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러한 변환 관계를 설정을 해봤을 때 2분의 3, 2분의 1 하고 이 베이시스가 1, 0 크로스 프로덕트 2분의 1 지금 요걸 보는 거예요. 2분의 1 마이너스 1. 자, 이러한 두 표현 사이에 변환 관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개수들을 매트릭스 형태로 적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렇죠? 이게 3분의 스퀘어루트 2, 그 다음에 이게 스퀘어루트 2, 3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매트릭스가 올소고날 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런 개수를 결정하는 일종의 컨벤션이 돼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오소고날 매트릭스가 나오도록 이 부호를 결정을 해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부호가 결정이 된 거고요. 이건 컨벤션이에요. 그리고 이런 개수들, 우리가 지금 개수를 이렇게 적었죠. 이게 L하고 S 그리고 합해져서 J의 공간을 연결해주는 그런 개수들이 되는데, 그러한 개수를 바로 클래프스 고르든 코에피션트라고 해요. 클래프스 고르든 코에피션트. 해서 두 개의 앵귤러 모멘텀을 합하는 거는 결국은 이 크랩스 고든 코에피션트를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렇죠? 이 크랩스 고든 코에피션트를 모든 JM, 그다음에 뭐 L하고 S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면 바로 그 관계식을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지금까지 행거를 정리를 해보면 결국 우리가 클래프스 고든 코에피션트라고 이렇게 찾고자 하는 거는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정의를 해줘요. 클래프스 고든 코에피션트로 정의되는 그 오소고널 매트릭스를 가지고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오소고널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도 되고 정의를 해주는데, 결국 우리가 연결하고자 하는 두 개의 공간은 이러한 베이시스를 가진 두 개의 공간이죠. 하나는 가지고 다루고 있는 거는 이제 J가 L 더하기 S가 되는 이런 걸 하고 있는 거고, 하나의 공간은 이 L과 S로 정의되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L, MS라는 캣을 가지고 L의 실버 스페이스가 정의되고, 그 다음에 S, MS라는 두 개의 퀀텀 넘버를 가지고 S라는 공간이 정의가 되니까 얘를 텐서 프로덕트로 한 그런 공간이죠. 그죠? 그죠? 근데 합한 공간, 제2의 공간을 보니까 쟤도 앵귤러 모멘텀 공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쪽도 J하고 M이라는 두 개의 퀀텀 넘버를 가지고 정의가 돼야 될 텐데, 두 개가 연결이 돼야 되겠죠? 본질적으로 같은 공간이니까. 그렇죠? 이 텐서 프로덕트 공간이나 텐서 프로덕트로 정의된 스페이스는 힐버트 스페이스나 JM으로 정의된 힐버트 스페이스나 실은 같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연결해주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가 바로 클래스 고든 코에피션트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L은 1이고 S가 2분의 1은 간단한 이그젠플에 대해서 열심히 계산을 해본 거고요. 따라서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그 얘들 L이 1인 것과 S가 2분의 1인 이 두 오퍼레이터들을 합한 경우에 대해서 U를 봤더니만, 이 오퍼레이터를 U라고 정의를 한다면 U 곱하기 L, ML S, MS가 J, M이 되는 그런 클래스 고든 코에피션트들의 매트릭스죠. 이 U를 아까 본 L 이꼴 1인 것과 S 꼴 2분의 1인 거를 합한 그런 경우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모아서 적을 수가 있어요. 아까 코에피션트를 다 구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왼쪽과 그 로우와 칼럼의 의미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칼럼 벡터가 바로 L하고 M으로 정의되는 그런 벡터잖아요. 칼럼 벡터는 이쪽이 곱해지죠. 이렇게 기울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이 매트릭스를 따지면 바로 이 공간이 의미하는 게 이 L과 S의 텐서 프로덕트 공간일 거예요. 여기에 칼럼 벡터가 와야 되니까 그게 곱해지는 게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 칼럼 방향이 의미하는 ML과 SL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ML이 1인 거, 그 다음에 ML이 0인 거, ML이 마이너스 1인 거가 되고, 이 MS를 보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적혀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튀어나와서 주어지는 게 바로 J하고 M의 공간이죠. 그게 의미하는 게 바로 이 로우들이죠. 그죠? 따라서 이 로우들을 본다면 첫 번째 로우는 2분의 3 JM이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면 되겠죠. 오더링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2분의 3 2분의 1,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4 그리고 여기는 2분의 1, J가 2분의 1, 맨 마지막에 2분의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놓은, 아까 구해놓은 그 코에피션트들을 다 가져와서 적으면 이렇게 돼요. 맨 위쪽이 3분의 1, 그리고 나머지는 다 0.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하는 게 0, 1. 그 다음에 2분의 3 0, 0, 0. 세 번째 해당하는 게 0, 0, 0 있고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뿅. 이거 너무 위에 올려서 그렇네. 들어오면 그리고 그리고 지금 밑에 거를 아까 썼던 어떤 거 가져가서 쓰면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7로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써놓고 보니까 뭔가 살짝 이상한데 이게 위치가 바뀐 것 같으네. 1 이렇게 돼야 맞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옥서고널 매트릭스를 정의를 할 거예요. 요게 각 컴포넌트들이 다 클라식 오든 코에피션트들이죠. 자, 줄여서 이제 CG 코에피션트라고 쓸 거예요. 오케이? 자, L 더하기 2분의 1인 경우 1 더하기 2분의 1인 경우에 대해서 정의를 했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살펴보니까 J가 지금 2분의 3인 것이랑 2분의 1인 것이랑 쪼개졌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이제 J가 2분의 3인 것이랑 J가 2분의 1인 것이라 디렉섬 형태로 표시를 할 수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이게 되는 이유는 2분의 3이랑 2분의 1은 오소고날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 형태로 매트릭스를 다 쓰게 된다면, 이쪽 베이시스로 매트릭스를 쓰게 된다면 2분의 3인 블럭이 나오고 2분의 1인 블럭이 나오고 두 개가 이제 블럭 다이어널 형태로 되게 되는 거고, 이제 컴포넌트 수를 계산해 보면 여기는 3개, 여기는 2개, 그럼 곱하기 하면 6개죠. 그렇죠? 그 6개의 디멘전 6가 여기서 4개, 여기서 2개, 4 더하기 2로 바뀐 꼴이죠. 그러면 3 곱하기 2가 4 더하기 2로 바뀐 형태죠. 그렇죠? 자, 이제 퀘스천은 과연 이런 클래식 오든 코에피션트들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는가요? L이 2분의 1이고 L이 1이고 S가 2분의 1인 이 경우는 상대적으로 심플한 경우죠. 뭔가 손으로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적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가 이제 알아볼 테고, 실은 이게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테이블을 갖고 있으면 어떤 낮은 L하고 S에 대해서는 테이블을 보고 바로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어떻게 읽는지 먼저 보고 넘어갑시다.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형태로 생겼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해당하는 저 경우는 2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 자, 일단 이 테이블에서 중요 그 클래식 오든 코에피션트 들어있는 파트는 이 다이아고널 플롯들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이 오프 다이아고널에 있는 이 숫자들이 J하고 M을 이제 나타내 주는 건데, 대략 이렇게 돼요. 뭐 그러면 위에 J랑 M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M이랑 M1, M2가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M1, M2라는 게 L 더하기 S 문제에서는 L이고 S가 되는 거죠. MS가 되는 거죠. 여기 ML, MS, 여기는 JM 그렇게 되는 거고, 이 오프 다이고널 블록에 든 게 크랩시 고든 코에피션트들인데, 이 2분의 3이 사실은 2분의 3이 아니에요. 이걸 읽을 때 스퀘어 루트를 붙여서 읽어야 돼요. 스퀘어 루트 쓰기가 귀찮으니까 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만약에 이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마이너스 1/3가 돼요. 그래서 그 연습으로 하나 택해서 읽어보도록 하죠. 이를테면 2분의 3, 2분의 1 물론 J하고 M이 이게 과연 어떻게 쓰느냐, L이랑 S로는 어떻게 쓰느냐. 자, J하고 M이 2분의 3, 2분의 1이면 J하고 M이 위쪽이니까 해당하는 게 이쪽이죠, 그죠? 2분의 3, 2분의 1 그러면 해당하는 크랩시 고든 코에피션트가 이 친구들이겠네요. 3분의 1, 3분의 1 그쵸? 자, 3분의 1에 해당하는 M1, M2가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거는 스퀘어 루트 붙이고 3분의 1하고 1, L이, ML이 1, MS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1,1 텐서 프로덕트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런 상태에 3분의 1이 붙은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2는 이쪽에 붙은 거죠. ML이 0, MS가 2분의 1 스퀘어 루트 3분의 2에 0, 1, 0 L은 무조건 1이고 여기 2분의 1, 2분의 1 그렇죠?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그 L이랑 S는 어떻게 찾느냐. 자, 이게 J1이고 이 J2예요. 그러니까 곱하게 된 대상이에요. 우리의 경우는 L이 1인 거랑 L이 2분의 1인 거를 더했으니까 1 곱하기 2분의 1인 경우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2 곱하기 2분의 1이면 이게 2고 2분의 1인 뭔가를 테이블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서 어떤 뭔가 뭐하고 뭐를 더하는지 알았다면 그 해당하는 파트를 찾아서 우리가 원하는 베이시스를 찾고, 원하는 JM 베이시스를 찾고 그 컴포넌트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적어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서 2분의 3, 2분의 1이었으니까 이쪽에 리니어 컴비네이션이 되고 그 개수는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적을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1이랑 앞에 2분의 1은 이쪽에서 결정이 미리 되는 거고요. 여기에 ML, MS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이것도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이 테이블로부터 1,1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자, 여기서는 이게 L이고 이게 ML이고 이게 S고 이게 MS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ML이 1이고 MS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 그걸 보면은 이 경우죠. 그죠? 이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크랩시 고든 코에피션트는 3분의 1하고 3분의 2라고요. 그거는 이 친구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적으면 3분의 1 스퀘어를 붙이고 그 다음에 JM이 2분의 3, 2분의 1 요게 J, 이게 M이죠. 그죠?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 3분의 2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게 J가 2분의 1 그리고 M도 2분의 1 이 경우죠. 그죠? 따라서 두 개 다 읽을 수 있어요. 이 텐서 프로덕트에서 JM으로 가는 것도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텐서 프로덕트를 JM 베이시스로 어떻게 쓰느냐도 읽을 수 있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매트릭스를 오소고날 매트릭스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인버스를 해도 별로 바뀌질 않죠. 그죠? 인버스를 해도 우리가 그대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해서 만약에 테이블이 주어졌으면 어떻게 읽는지는 이제 쉬워요. 이 룰만 따르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의미의 두 개의 퀀텀 넘버가 주어졌을 때 이제 테이블에 없는 그런 걸 했을 때 그것도 물론 컴퓨터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컴퓨터 알고리즘이 이미 있고요. 뭐 C 코드, 파이썬 코드, 뭐 포트란 코드 등등등 여러분이 구글링을 해보면 정말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과연 클래식 코딩 코에피션트들이 어떻게 시스테매틱하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뭐 알고리즘 코드를 짠다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래서 다음 렉처에서는 이제 클래식 코딩 코에피션트를 어떻게 우리가 시스테매틱하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